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6번. 다음 중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운전면허는 했습니다. 요 피견인 차가 750kg 이하인 거예요. 그때 견인을 못하는 운전면허 뭐냐 하는 거죠. 750kg 이하는 다할수 있어요. 면허증들은. 그래서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다할수 있어요. 보통 면허들 혹은 대형 면허들은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뭐냐? 보통 대형 말고 보통 연습 면허 있어요, 연습 면허. 연습 면허는 견인 못 합니다. 자기 가기도 바쁜 면허죠, 이거. 연습 면허로는 피견인 자동차 견인할 수 없습니다. 답 2번이 되겠고요. 637번.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총중량이 1,500kg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5,000kg인 승합 자동차로 견인을 한대요. 그때 최고속도는 얼마까지냐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아닌 곳이고요. 1.5톤 차를 5톤 차가 끄는 거예요, 지금. 5톤 차가 1.5톤 차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요 속도, 최고속도 얼마냐 하는 거죠. 총중량이 2,000kg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30km 이내, 시속 3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총중량이 1.5톤이었고, 총중량이 5톤이 끄는 거니까 3배 하면 4.5톤이 되죠. 4.5톤보다 끄는 차가 훨씬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가능하고 그럴 때는 시속 30km/h로 주행을 해야 된다. 따라서 최고 속도는 3번, 매시 30km 되겠습니다. 638번.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륜 자동차로 총중량 500kg인 견인되는 차를 견인할 때 최고 속도 얼마냐 했습니다. 이륜 자동차가요, 총중량이 5톤짜리 차량을 견인을 하고 있어요. 요때 최고속도 얼마냐 했어요. 이륜 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 25km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총중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항들인데, 차가 차를 끌 때는 총중량 따라 달라지지만, 이륜 차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25km 이내로 주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답 2번이었고요. 견인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총중량 2000kg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 3배 이상인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만 30이고요. 나머지 경우, 이륜 차다 포함해서 그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25km 이내예요. 네,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답은 2번, 매시 25km였습니다. 639번. 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작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군양차는 제외하고요.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뭐겠느냐 했어요. 특수작업 수행하기 위해서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제2종 보통면허가 되겠어요. 2종 보통면허에 보면 4번 항에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군한차는 제외하는 걸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요걸 할수 있는 거 제2종 보통면허 3번이 되겠습니다. 64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소형 견인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소형 견인차 운전자가 지켜야 될 거.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차랑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해야 되죠. 그죠? 소형 견인차는 다 똑같죠? 요 뒤에만 보면 되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거 아니죠? 레커차 있죠? 레커차가 사이렌 울리고 막 다니니까 긴급차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닌 차예요, 이 차가.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보장하는 긴급차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띠 무조건 착용해야 되고요. 일반 차량하고 똑같아요. 주행 중 일상 업무를 위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일상 업무를 위한 휴대폰 사용 가능한 거 긴급차만 가능한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것도. 운행 시 제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를 해야 된다. 맞죠? 소형 견인차를 할 때는 1종 특수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보통 면허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형 견인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 출동 시에는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고 나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고요. 과속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띠 착용해야 되고, 업무 목적 휴대폰 사용 불가하고요. 규정 속도도 다 준수해야 됩니다. 왜냐? 긴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거 맞는 사항 답은 3번. 소형 견인차 운전자는 운행 시 제1종 특수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되겠습니다. 641번.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의 주행차로는 했습니다. 견인차 편도 3차로 고속도로요. 일단 도로 구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도로가 고속도로고 편도 3차로 이상인 거죠. 견인차 어디로 달리는가 하는 거죠.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죠. 비워둬야 되고, 1차로를 제외한 차로 중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구분이 되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는 건 이제 익숙하시죠. 여기가 앞지르기 차로고, 여기가 왼쪽 차로고, 여기가 오른쪽 차로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표현했던 말이에요.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견인차가 어디로 주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견인차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오른쪽에 달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왼쪽 차로가 승용차 달리는 데잖아요. 승용 승합차. 그리고 여기가 대형 승합차 버스요. 버스, 또 화물차, 특수차 이쪽에 달리게 되는데 이 특수차에 견인차가 포함이 되죠. 여기 요거요. 따라서 주행차로는 오른쪽 차로인 1, 2, 3차로가 되겠네요. 답이 3번입니다. 642번.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 중인 트레일러가 급제동하는 경우 연결대 부분이 직각으로 꺾이는 이 현상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만약 도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트레일러가 쭉 이렇게 오다가 급제동을 여기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엔 가만히 있는데 뒤에가 이렇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잭나이핑이라고 그래요. 잭나이핑 뭐냐면 잭나이프 칼 아시죠? 잭나이프라고 부르죠. 이거 접이식 칼. 이게 원래 쫙 펴있다가 이렇게 접히는 거. 이걸 잭나이프라고 부르는데 차가 그 잭나이프처럼 딱 접히는 현상. 요 현상을 말해요. 요거 쭉 가다가 얘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현상에서 딱 접히는 거. 칼처럼 이렇게 접히는 현상. 잭나이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요 현상 이름이 바로 3번 잭나이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핀이라든지 차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차 돌아가는 거고. 노즈업은 코가 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차가 뒷부분이 눌리고 코가 들리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바퀴 앞바퀴가 이렇게 들어지는 현상. 이게 노즈업이고 바운싱은 차가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리는 거. 아래 위로 계속 흔들리는 거. 이게 바운싱이죠. 차가 직각으로 꺾이는 이 현상은 바로 잭나이프, 잭나이핑이라고도 해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643번. 다음은 트레일러의 특성에 따른 운전 방법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어요. 우회전 시 승용차와 비슷한 회전각을 유지하지 않죠? 회전각이 훨씬 크죠. 우회전 시 회전각을 최대한 줄인다. 빨리 돌린다 그러죠. 최대한 오른쪽으로 꺾어서 우회전하거나 최대한 왼쪽으로 꺾어서 유턴 시니까 최대한 왼쪽으로 꺾어서 유턴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좋지 않죠. 적정히 가야죠. 화물의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서 급제동을 피한다. 그래요, 그래야겠죠. 왜냐면 이게 쭉 가다가 급제동을 확 하게 되면 여기 쌓여있던 물건들이 앞으로 막 쫙 쏠리게 되는 이 현상이 있죠. 네, 급제동 피하는 게 좋죠. 차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항상 2차로에서 유턴을 한다? 그것도 맞지 않죠. 네, 정확하게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에서만 유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맞는 운전 방법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 급제동을 피한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644번. 다음 중 트레일러 차량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정한 것은 했습니다. 트레일러 차량의 특성. 좌회전 시 승용차와 비슷한 회전각을 유지한다. 맞지 않죠. 그 다음에 내리막길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 기어를 중립해둔다. 중립해두면 안 되죠. 내리막길에서는 아래 놔야 되죠. 네. 혹은 뭐 파킹에 놓든지. 오토인 경우는 파킹에 놓고요. 수동인 경우에는 아래 놓고 사이드 잠그죠. 승용차에 비해 내륜차가 크다. 내륜차가 크죠. 내륜차가 뭐냐면 요거죠. 요거 회전 반경에 의한 앞바퀴와 뒷바퀴의 그 궤적의 차이. 예, 앞바퀴가 요렇게 갔으면 뒷바퀴가 요렇게 가게 되는 현상. 네, 요 뒷바퀴가 그러면 앞바퀴는 분명히 일로 지나갔는데 뒤는 이만큼 먹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사람 같은 거 서 있으면 앞에 지나갈 땐 괜찮다가 뒷바퀴가 깔고 뭉기고 지나가는 요거. 이게 내륜차죠. 승용차에 비해서 내륜차 훨씬 크죠. 승용차는 요 내륜차가 한 9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트레일러의 경우는 내륜차가 약 1.4m씩이나 돼요. 그 때문에 승용차였으면 안 죽었을 사람이 트레일러 때문에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륜차가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승용차에 비해서 축간거리가 길죠. 승용차의 축간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트레일러는 축간거리가 이렇게 길죠. 얘는 이만큼 길고 승용차는 이만큼밖에 안 되죠. 이만큼의 차이가 있죠. 따라서 이 문제에 가장 적정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승용차에 비해 내륜차가 크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5번.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 자동차가 시속 50km로 편도 1차로인 우로 구분 도로에 진입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을 했습니다. 시속 50km 편도 1차로 트레일러 우로 구분 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엄청 굽었네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주행하던 속도를 줄이면 전복의 위험이 있어서 속도를 높여서 진입한다? 아니죠. 속도를 낮춰야죠. 전복 위험이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속도를 높여서 진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해서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 진입을 한다. 휙 돌면 안 되니까 이렇게 크게 돌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됐든 중앙선 넘으면 안 되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진입한다. 신속하게 진입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죠, 이거. 네, 속도 줄여서 진입합니다. 원심력에 의해 전복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을 한다.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뒷다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죠. 네.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거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한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원심력에 의해 전복의 위험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을 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6번 자동차관리법상 유형별로 구분한 특수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냈습니다. 특수자동차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견인형 특수자동차, 군환형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세 가지가 있어요. 견인형은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거고, 군환형은 고장 사고 난 차 군환 견인하는 구조고, 특수형은 그 외적인 거죠. 견인차 아시겠죠? 견인차는 이제 평지 같은 데서 이제 차 퍼지거나 그러면 이제 끌고 가는 거고, 군환형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차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중앙선 있고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떨어진 거예요. 몸뚱아리에 막 처박히고 막 이러는 것들. 얘들은 일반 견인차가 끌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군환차가 가서 잡아서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위로. 이게 이제 군환한다 하는데, 군환에 견인까지 할 수 있는 게 군환형 차량이 되는 거죠. 견인차하고 군환차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견인차는 그래서 밑에 발바닥 밑에 넣어서 이렇게 들어올리지만, 군환차는 이렇게 집게처럼 생긴 게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끌어올리죠. 그 외적인 게 특수용도형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반형이라는 말은 없죠. 네. 특수작업형이라고도 합니다. 특수용도형이라고 지금 법정 용어는 돼 있지만 이건 같은 말이에요. 네. 3번은 틀린 게 되겠죠. 그런 게 없어요. 답 3번입니다.